내가 지금 5등급이면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야. 무슨 5등급인데 고민 상담이 필요해. 아니 솔직히 말해봐, 학교 끝나고 뭐 합니까? 수업 시간에 뭐 합니까? 저랑 같이 시작한 강아지 채널이 있어요. 강아지랑 내가 같이 시작했어 유튜버를. 근데 그 강아지가 5만 명을 비슷한 시기에 짓고 동물 농장에 그 강아지가 나가서 15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강아지 고양이가 더 잘 나가. 벌써 알바 정보가 4개예요 이래서 제가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로 찍었던 광고 영상, 그 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400만 원을 줘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과분한 돈인지 그때 몰랐어. Let's get it, man. 오늘 강연 주제가 나의 흑과 백이었어요. 다 각자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갖다가 오늘 제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어디부터 이제 돌아가야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오수를 했습니다. 자, 오수를 했어요. 자, 수능을 5번 봤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유니브 엑스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다들 대학생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5년의 시간을 거쳤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랬냐,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한번 제가 그 2002년 월드컵에 막 이런 꼭지점 댄스를 길거리에서 쳤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 뭐가 많았냐면 길거리 캐스팅이 진짜 많았어요. 어떤 분이 오더니 명함을 줬단 말이죠. 한번 연기를 배워볼 생각이 없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냉큼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길거리에서 까본 애들은 다 길거리 캐스팅 됐다고 보면 돼. 자,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 뭐 그런 어떤 사리 구별이나 객관적인 판단을 할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배우고 눈물 연기를 배우기 직전에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물이 안 나오단 말입니다. 저는 까부는 거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넘치는 사람인데 눈물이 나오겠어요? 이제 그런 아역 배우들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나이에. 그때 제가 1년 만에 그만두었던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인 어떤 한계도 있습니다만 부모님이 공부를 하고 해라, 민우야 이런 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공부를 하고 해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잠깐 이걸 좀 짚고 넘어갈게요. 대학을 가라고 하는 게 자식들의 행복감을 깎아먹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 우리 애가 가수나 연기자나 배우나 탤런트 쪽으로 나아갔을 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길은 주변인들이 많이 안 닦아놨으니까 우리 애가 저기 가서 장기적으로 행복을 거둘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드는 거죠. 그런 느낌 때문에 부모님 많이 만류를 하셨고, 일단 물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왜냐하면 자, 유니버 엑스포가 제가 이제 목이 찢어질 것 같다라는 판단이 오셨나봐요. 잠깐 먹고 갈게요 물 좀 여러분들.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재밌어요. 제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런 환경도 제가 언제 겪어보겠어요. 얘기를 계속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연기자가 되고자 하는 꿈은 접고 부모님께서 공부를 해라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중2병이 오면서 지금은 제 비주얼에 대한 뭐 그런 어떤 그게 없어요. 댓글로도 뭐 주지훈을 닮았다 이런 이제 약간 이제 콩깍지에 빠진 그런 댓글들도 있는데, 왜 어릴 때는 키도 작고 왜소하고 이러면 좀 그렇죠. 그리고 막 학교에서 좀 소위 말한 잘 나가는 애들 부러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나만의 무기는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 이게 공부겠구나. 그러니까 공부 자체를 나 수학이 너무 좋아, 공식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너무 좋아. 자, 이런 포스가 아니라 내가 키가 좀 작고 내가 왜소하고 저 친구들만큼 나도 좀 잘 나가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된 의도가 많이 달랐어요. 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공부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 컴플렉스가 언제 깨지냐면 고등학교 때 박살이 나거든요. 중학교를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기대감도 커졌고 뭔가 개인적인 목표를 세울 틈도 없이 주변에 있는 기대감으로 용인외고로 갔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외대부고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얘네들은 공부를 시작한 이유가 지적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저는 어떤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 제 주변 친구들은 지적 호기심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늘상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안 하면서 그냥 통과를 했어요. 왜냐면 애들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좋았으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제가 많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지금 바람이 불어요. 고등학교 때 동아리를 엄청 많이 하게 되고 공부에 소홀하게 되면서 결국 최종적인 2014년도 수능을 망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제가 끼를 살릴 수 있는 동아리들은 많이 했으나 잠시만, 아는 사람인데요? 군대 동기입니다 여러분들. 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세상이 좁아요. 자, 세상이 좁아요. 그냥 쳐다봤는데 군대 동기인 나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잠깐 좀 비껴갈게요. 대화 주제 하나 끌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좁아요 우리나라가. 막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 주변에 중학교 친구들도 막 연락이 와요. 제가 중학교 남긴 친구들 몇 명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끌어낼 교훈은 뭐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자. 평소에 올바른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수록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렇게 살자. 자, 이런 말씀이고요. 제가 오수까지의 썰은 유튜브에 제가 풀어놨어요. 민우 오수 썰만 쳐도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 듣고 오늘은 제가 대학교 진학 이후에 얘기. 여기 혹시 대학생분들 계세요? 본인의 학과에 N수생분들이 몇 명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N수생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N수인 거를 그렇게 밝히진 않습니다. 처음 행사 때 쉽사리 그것들을 못 밝힌다 이겁니다. 아! 자, 저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도 이거 할 수 있고요. 아! 제가 이거 못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이거 하고 목이 좀 쉴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와주세요. 제가 왜 오수를 밝힐 수 있었냐면 저는 슬럼프를 극복을 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수 때 수능에 대해서 느낀 정확한 지점이 뭐냐면 SNS로 연락이 와도 이렇게 얘기해요. 고민 상담이 많이 와도 제가 세 번 더 도전을 해야 될까요? 네 번 더 도전을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들 오는데 저는 웬만하면 하란 쪽을 얘기를 합니다. 왜 무책임하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결국 견뎌내고 제가 원하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능에 대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어떤 임계점까지는 계속하면 극복이 돼요. 수능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시는 계속하면 일단 늘긴 늘어요. 내가 지금 5등급이면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야. 벌써 5등급인데 고민 상담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5등급 때부터 9등급 때부터 그러면 아니 솔직히 말해봐. 학교 끝나고 뭐 합니까? 수업 시간에 뭐 합니까? 사실 좀 돌아보세요. 맞잖아. 솔직히 맞잖아. 5등급 때부터 9등급까지 공부를 안 한 거라니까. 공부를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게 재미없다 안 재미있다 떠나서 일단 성적을 올리고 싶다며. 자기가 그런 욕심이 있는데 왜 공부를 안... 자기가 목표가 있는 만큼 자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공부를 하면 오릅니다. 근데 제가 봤던 2014학년도 수능부터 2018학년도 수능까지의 그 기조만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어 비문학 한 지문이나 수학 30번 하나 요 정도는 그날의 운이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점수가 만점까지 수렴을 안 하면 내가 목표로 하는 스카이를 못 갈 텐데 아 이거 정시론 또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었고 어쨌든 제가 외대부고를 나왔고 어느 정도 중위권 이상의 내신을 보였다 보니까 그러한 제 자원을 활용해서 마지막으로 수시를 뚫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제 슬럼프는 나에게 극복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나한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원과 장점을 활용해서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이제 대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20대 지금 24살 이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 20대는 24살에 출발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대학교를 가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의 앵수이 많이 어려움에 좀 쩔어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해서 수능 봐가지고 막 걸쳐서 온 거니까 이게 자신도 멘탈이 나오고 속이 다 썩어 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썩어 들어간 마음으로는 대학생활에서 뭔가 남들처럼 평범하게 진행하기 어려웠는데 다른 N수생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내 입시를 내가 전략적으로 성공시켰다라는 믿음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대학교 생동을 했어요. 뭔가 늘 생각이 있었어요. 전략이 있었고 자 그래서 일단 초반 행사를 다 나가자. 다 나갔어요. 거기서 최대한 말을 하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문을 안 했어. 왜냐면 질문하면 꼰대가 되거든요. 역시 카투사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꼰대야. 무슨 일상을 푸는 순간 아 그냥 저 사람은 N수생 꼰대구나라는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짜려면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질문이 오면 대답을 했어요. 늘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미지가 어떻게 됐냐면 아 저 형은 좀 든든하고 듬직하고 내가 그래도 질문 있는 사람은 잘 대답을 해주구나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좀 생겼죠. 점점 기사가 높아집니다. 그때 제가 대학에 와서 느꼈던 지점들이 뭐냐면 부모님한테 죄송하니까 경제적 독립을 해야겠다. 자 그래서 알바를 막 다섯 개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어떤 날 하루를 제가 좀 돌이켜보자면 집에서 그때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자 수서에서 안원까지 한 시간이에요. 2교실에 10시 반에 가야 되면 적어도 8시엔 일어나야 돼요. 5교시 6교시를 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4시 45분에 끝납니다. 바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대치동 다시 지하철에서 막 껴가지고 와요. 6시에 대치동 메가스터 러셀라에 도착해서 5교시 시작합니다. 거기서 막 교재 패킹도 하고 칠판도 지우고 알바를 그렇게 하고 난다 다음에 10시에 끝나잖아요.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질의응답 조교를 합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한 건당 제가 1500원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새벽에 3시간을 잡니다. 제가 강민철 선생님이랑 굉장히 존경하는 강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새벽 보충 촬영 가기 때문에 새벽에 다시 사무실에 가서 불 다 켜고 촬영 잡고 새벽 3시죠 그 3시에서 6시까지 촬영한 다음에 근데 김밥 청구 먹고 다시 학교로 가요. 그러고 나서 또 학원으로 가서 영어 선생님 개인 조교를 해요. 그럼 벌써 알바 종류가 4개예요 이래서 제가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딱 100만원 조금 넘게 벌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과외를 하든 알바를 하든 대학생으로서 17학점에서 18학점을 듣고 알바를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00만원 조금 남짓밖에 안 아니 생각을 한 학기 등록금 300만원 없는데 100만원으로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근데 너무 경제 독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등록금을 댈 돈이 없잖아요. 학점을 따가지고 외부 장학금을 받아야겠다. 저희 학교는 성적 장학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적을 잘 찍어도 교내에서 장학금을 안 줍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때 4.5를 찍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1학년 1학기 때 이제 레전드 발표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레전드 발표가 그 4.5를 맞고자 했던 1학년 1학기 때 나와요. 1학년 1학기 때 그때는 유튜브 할 생각이 없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냐면 대학교 발표가 좀 이상합니다. 자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저희 학교가 굉장히 빡센 고등학교였고 청중들이 듣는 점수도 점수화되었기 때문에 발표를 듣는 청중들도 굉장히 적극적이었단 말이죠. 리액션도 굉장히 훌륭했어요. 자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발표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그냥 원고를 읽고 보는 수준이에요. 다른 학생들은 PC 카톡을
하거나 게임을 합니다. 노트북으로 틀을 좀 깨야겠다. 내가 원하는 좀 엔터테인적인 요소를 여기다가 좀 넣었고 뭐 그렇게 큰 반응이 있을 줄 몰랐는데 어쨌든 외부 장학금을 받았고 해결이 되고 잘 왔어요. 지금까지 되게 잘 왔습니다. 저 편집자 형이 작년 12월에 낸 공고에 제가 지원을 했고요. 나는 크리에이터를 구한다. 근데 저 형이 어느 정도의 재능을 알아봤겠죠. 그 와중에 찍다가 저희 학교 공모전에 낸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넘으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5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70개 정도 올렸습니다. 제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 돌아갈게요. 나의 흑과 백.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자신감과 전략을 믿고 일사천리로 다 뚫어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슬럼프예요. 유튜버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앞에 5초 스킵을 안 하면 광고 수익이 저한테 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벌써 눈빛이 좀 초롱초롱하죠? 자, 돈 얘기를 하니까 제가 첫 번째로 찍었던 광고 영상 그 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400만원을 줘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과분한 돈인지 그때 몰랐어요. 왜냐면 자신감이 엄청 뛰어나고 내 구독자는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400만원의 돈이 제 가치인 줄 알았죠? 구독자가 2만명 3만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돈이 들어오냐. 이거 유튜브 대박인데? 제 꿈을 많이 물어봐요. 자, 그런데 유튜브가 계속 성장해서 본업이 유튜버가 되면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운을 얻게 된 거잖아요. 너무 좋죠. 근데 자, 이 구독자가 오르는 시점이 3주 전에 꺾였어요. 3주 전에 무슨 일이 하냐면 승승 장구할 만한 것 같았던 광고도 막 들어와. 내가 쎄빠지게 학원 막 5개 알바해도 100만원 조금 넘게 밖에 못 버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먹방하고 그다음 발표한 거 그냥 재편집하고 올렸는데 160만이 나와? 절대 그럴 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운인 줄, 이게 너에게 정말 엄청난 운이 닥친 줄 그때는 몰라. 이게 사람에 그냥 돌아버립니다. 라이브 방송하면 늘 난 고민 상담해준 사람이고 DM이 오면 괜찮다 해라 내가 보여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3주 전부터 엄청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또 강연은 있죠? 강연은 제가 와서 무슨 슬럼프 극복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 너무 힘이 빠진 거야. 진짜 오늘 아침까지도 잠을 자도 기운이 안 오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게 쉽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무슨 1년을 해도 몇천 명에 머무르는 유튜버들 되게 많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저의 자신감으로는 이런 생각들까지 못한 거죠. 제가 다행히 또 한 3일 전에 100명이 좀 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른다 이겁니다. 유튜버는 모르는 세계다 이거예요. 저랑 같이 시작한 강아지 채널이 있어요. 강아지랑 내가 같이 시작했어 유튜버를. 근데 그 강아지가 5만 명을 비슷한 시기에 짓고 동물농장에 그 강아지가 나가서 15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강아지 고양이가 더 잘 나가. 그러니까 모른다 이겁니다. 복잡해라 이겁니다. 공부랑 다르다 이겁니다. 전략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어차피 모르고 너가 슬럼프라고 여기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이다. 늘상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온 슬럼프는 극복할 수 있는 슬럼프가 아니야. 입시랑 취업이랑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냥 내가 남들 하나도 슬럼프라 여기지 않는데 내가 그냥 괜히 슬럼프라 여겼기에 생기는 것.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극복이 안 되는데 극복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데 자꾸 내가 극복하려고 하면은 조금 더 어둠의 세계로 빠지겠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슬럼프를 맞닥뜨렸는데 노력을 해도 이건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이성이나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의 문제야. 그럼 우리 애쓰지 말고 잠깐 쉬어갑시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알아서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깐 멍때리는 것도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는 의미 있을 수 있으니 보약을 위한 한 단계 쉼터일 수 있으니 잠깐 쉬어가자 이겁니다. 여기 계신 이제 여러분들 극복이 안 된 슬럼프를 만날 때는 그 슬럼프도 자기의 어떤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요.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 진행해주신 유니버엑스 관계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연 지켜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김민우이자 유튜버 민민민우입니다. 감사합니다.